내일장에서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청원 차장님, 내일장 어떤 종목 봐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하락률이 컸던 증권주, 그중에서도 키움증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닥이 어디인지 저점이 어디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미증시 흐름을 선물시장부터 현물까지 모두 지켜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0.3에서 0.4% 정도 상승하고 있다가 CPI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약 2% 정도까지 빠집니다. 그런데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하락을 모두 만회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CPI 지수의 발표, 이것이 분명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래도 견고하게 잘 버티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결국에 시장은 앞으로 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의 변화가 지금만큼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증권주 그리고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오늘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종 변동성이 적지 않았는데 그래도 수급적으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이 소폭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토대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으려고 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결국에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각국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정책 시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그 정책 시차가 어느 정도 발효가 되는 시점부터 시장은 반등을 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증권주는 분명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 실적은 그리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매매 부분, 올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는 안 좋겠지만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IB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부분에서의 수익률 계속해서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손실을 많이 보고 있지만 시장에 조금씩 반등하는 시점에서 종목을 교체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 결국에는 그것은 키움증권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7만 2천 원인데 이게 차트를 만약에 반대로 본다면 지금 많이 올라간 거죠.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 종목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반드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시초가에 공략하시고 목표 가격은 우선 8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증권사 주가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도 감소를 했고 주식시장 워낙 좋지 않고 금리 인상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약세를 좀 지속 중이기도 합니다. 오늘장에서도 삼성증권도 그렇고 메리츠증권도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계속 나아질 그런 기대감들을 가져가 볼 수 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의견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오늘 2.8%대 낙폭으로 7만 2천 원의 거래 마감이 됐고요. 이 종목 목표가 8만 5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종목 중에서 SPG라고 하는 낙폭이 좀 크고 로봇 관련 쪽의 움직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회사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는 보통 이제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 관련된 쪽에 주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감속기죠.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산업용이라든가 가전기기, 또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들어가는 로봇용 감속기와 또 클린룸에 들어가는 모터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와 함께 또 일본 제품이 지금까지는 이 관련된 감속기 쪽에서 기어드 모터 쪽에서도 한 거의 글로벌 90% 점유를 하다가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장비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중에서 이제 미국의 최대 공작기계 회사 쪽에 자동화 공작기계에 납품을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면서 회사 측에서 밝히기로는 이제 앞으로 이 기어드 모터와 관련된 감속기는 로봇 산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거기서 충분한 생산량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면서 추가 설비 증설을 얘기를 했고요. 한 8천에서 1만 대까지는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커가는 로봇 시장 쪽에서 좀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매출이 4천억이 넘어가면서 17% 이상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한 235억, 그래서 30% 이상 증가됐는데
올해도 증설력과 함께 이런 효과 그대로 이어갈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많이 밀렸고 그전에는 좀 비싼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죠. 이런 쪽에서 대응 여력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격대 한 13,000원대 초반대에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어떤 지지를 할 때 들어가 본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차로 15,500원대 중기적인 저항권이죠. 안착을 해야 다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1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으로 마감된 종목입니다. SPG고요. 13,250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오늘까지 기관들 5거래를 연속으로 또 수급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목표가 15,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2,0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마감 상황까지 좀 들어봤고 또 시초가 공략까지 해봤는데 짧게 한 종목 더 들어볼까요? 유청원 차장님, 가능하신가요? 예, 예, 그러면 우진이라고 하는 종목 한번 보면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주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지금 동사가 보이고 있는 주가 수준이 약 11,350원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끝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대략 15,000원 정도로 잡아보시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 제시해드립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10,000원에서 일정 부분 비중은 줄이지언정 비중을 모두 정리하기보다는 남은 비중 약 절반 정도는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자력 관련주 우진까지 소개를 또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5,000원으로 주셨는데요. 현재 11,350원에 마감된 종목이니까 내일 시초가 공략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